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영상입니다. 앞으로 영상 비율은 실제 작업 영상은 조금 줄일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제 경우는 다른 유튜버들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 작업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맡겨주신 분께서 안 좋은 댓글이 계속 영상에 달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영상 방향을 조금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코너를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분명히 나이프 리페어 채널 성장에는 실제 작업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 채널 운영 자체가 채널 성장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작업 과정들이나 뭐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덧붙여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빠르게 채널 성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채널 영상과 이 컨텐츠 자체를 유지하는 거는 잘 맞게 가고 있다 생각해서 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너 이름을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아서 이 코너 이름을 혹시라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보고 변경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두가 좀 길었죠. 댓글에 나와있던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그 댓글 몇 가지를 이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코너가 유지되고 앞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몇 가지를 준비했고, 우선 첫 번째로는 날 두께 측정하는 도구가 궁금하셔서 그 도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 생긴 도구고 이렇게 눌러서 이 끝부분의 두께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해외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해외 직구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접 들어와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으니까 크게 비싸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이름은 마이크로미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저렴한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런 작업 환경이나 그런 거에 쓰기는 조금 그렇죠. 하지만 우리 같이 이제 두께, 그 정도 두께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때 좋기 때문에 굳이 엄청 비싼 고가의 제품은 사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번 영상의 메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 이런 메인 질문들을 골라서 이렇게 한마디씩 요약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뭐 질문 내용에 따라서 영상 길이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전문적이거나 이런 거는 조금은 배제하면서 그렇게 영상 제작을 할 것 같고, 지루하니까 바로 시작을 하면, 칼 각도기 15도를 쓸 때와 25도를 쓸 때, 그러니까 이 칼 각도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칼 각도기들이 있는데 15도를 쓸 때와 25도를 쓸 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판단 기준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숫돌에서 낮은 방수에서 날름이 작업을 하고 점점 고방수로 올라가게 되는데 낮은 방수에서 따로 날 쪽을 정리 작업을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말로 설명하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가미를 해서 영상을 제작할 건데,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15도, 25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15도와 30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날 끝에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이고 변하는지 그렇게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예시로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 자세히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드판 준비했고, 우리가 보통 각도기를 이렇게 숫돌 위에 이렇게 놓고 칼을 요 사이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5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놨을 때 이 각도가 과연 15도일까? 여기에 사실 15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숫돌의 칼이 이렇게, 그러니까 각도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칼이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의 각도죠. 그러니까 이 칼의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각도, 이 각도가 좀 더 저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 끝에가 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칼등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 각도가 점점 더 낮아진다고 보면 되세요. 그러니까 15도로 똑같이 연마를 한쪽 15도, 15도를 해도 양쪽이 30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자, 그럼 바로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예시는 이 스티로폼을 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두 개 나무 토막이 있는데 얘가 30도, 얘가 15도입니다. 각도기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15도짜리예요. 예시는 여기 날 끝부분을 외날로 해서 만들 거고 하나는 15도, 하나는 30도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만들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 각도를 한번 맞는지 한번 재볼게요. 먼저 15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15도, 그 다음 30도, 이렇게 30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셨던 그 부분 끝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조금 허옇게 나와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칠해줬고, 이건 케이블 타이예요. 이거를 요 날 끝에다가 놓고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옆에서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정도가 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15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얇은 부분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차이를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었죠. 이 15도와 30도의 차이를 생각해서 날각을 설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20도에서 30도 정도를 줬을 때 날 끝이 이 강제, 그러니까 칼의 철 성분이죠. 쉽게 말해 철 성분이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복잡한 강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알기 쉽게 철이라고 할게요. 철 성분 함유된 그런 칼, 쇠 이 부분들은 20도 이하로 내렸을 때는 조금 사용하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날 끝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 30도 정도를 가졌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날 끝이 조금 더 강하고 그렇게 날 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양날로 할 때는 15도 주면 30도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외날로 할 때는 25도로 줬기 때문에, 반대편은 평평하기 때문에 약 25도로 연마되고, 그 예리함이 양날보다는 조금 더 외날이 날 끝 완성도에서는 예리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용으로 뭐 연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각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칼이 얇은 그 정도 차이로 이 날끝을 완성하고 그 성능의 예리함을 만들어내는 거는 두께가 약 8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날끝을 아무리 완성을 해도 이 두께 차이는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약 20% 정도의 날끝 연마로 그렇게 성능을 완성하게 되는데, 날도 얇고 저각으로 연마하면 날끝 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날끝 쪽을 오히려 얇은 칼일수록 조금 더 고각을 연마해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날이 조금 두껍다 싶으면은 날각을 조금 낮춰서 좀 더 예리함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의 경우는 이런 각도를 사용해서 연마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낮은 방수에서 날러미 작업을 하고 점점 고방수로 올라가는데 낮은 방수에서 따로 정돈 작업을 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또 보드판 나왔죠? 그래서 좀 빠르게 그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다고 했을 때 이 날끝 부분이죠? 이 날끝 부분이 400번에서 연마하면 이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좌측이 보이는 이쪽 방향을 연마해서 날러미를 넘기면 400번에서 이만큼의 날러미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1cm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기면 똑같이 또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1cm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그런 정리를 할 때 더 유리한가, 다음 방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유리한가 보면 분명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여기서의 400번에서의 1cm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똑같이 연마를 우리가 2000번에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cm로 하면 미리 단위로 가니까 여기 10cm로 할게요. 여기 10cm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00번 숫돌에서 연마를 하면 이 날끝이 훨씬 작게 되겠죠? 10cm보다는 훨씬 작게 되겠죠? 보통 비율로 따지면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1cm에서 2cm 정도가 나올 겁니다.
400입도 숫돌보다는 2000입도 숫돌에서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연마를 400입도에서 한다고 해도 2000입도에서 이 날 끝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보다 적게 만들 수 있냐 보면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2000입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400입도에서 열심히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2000입도까지 이 날끝 생기는 그 날너미가 생기는 부분을 적당히만 만들어 주시면서 넘어가면은 충분히 2000입도에서 작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는 특별하게 400입도에서 만약 2000입도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400입도에서 정리작업을 엄청나게 뭐 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정도에서 이 날러미가 서로 양쪽이 맞춰질 정도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 2000입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 공부하는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내도록 할게요.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사실 정의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맞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고 배우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참고해서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맞는지 저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도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답변해드리는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더 댓글을 확인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금 말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가볍게만 그렇게 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스 수압 쓰고 손으로 하느니 그냥 안경점에서 있는 이런 초음파 세척기 하나 큰 걸로 사두면 될 것 같은데 저런 데는 초음파 세척기가 최고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 넣게 됐어요. 이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좋지 않고 이게 350짜리인데 한 100 초중반 그 정도 할 거예요. 이 모델은 지금 구하기는 어렵고 좀 저가형 브랜드 선택하시면 100 초반 정도에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냐면은 이게 맹물로 해서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세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번 해주고 이 초음파 세척기를 돌리던가 아니면 이 초음파 세척기에 세척액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뒤에 있긴 한데 그 세척액을 넣어주고 돌려야지 그 이물질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칼처럼 녹나는 재질들이 칼에서는 많은데 이 안경하고는 다르게 녹납니다. 그래서 녹나는 재질들은 이 초음파 세척기를 돌리면 녹이 엄청나게 빠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파고 들어가요. 제가 이것저것 다 테스트해보고선 쓰는 거라서 어설프게 막 그냥 사갖고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낭패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가정용에서는 이 초음파 세척기 썼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 잘못 쓰면 칼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상에 담았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초음파 세척기보다는 알코스왑으로 편하게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소독도 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끝났고요. 궁금했던 부분들을 풀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궁금하신 그런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너의 코너명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너명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 중에 선택해서 코너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